아 근데 그 얼굴이 진짜 그대로 있네요. 네. 자신감 있네요. 네. 네.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네. 모습 보여드리겠다. 네. 그때 저런 말을 했군요, 제가. 지금 오늘이 그래요.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 네. 최연소였어요? 네, 안 변하네요. 최연소. 네, 그때 제가 고2 때 최연소. 이야, 네. 그러게. 한혜설 씨도 같이 동기네요. 네, 그때 제일 친했어요, 같이. 소희연 씨, 공현주 씨, 김빈우 씨. 네, 죽음의 네. 사조라고 불렸다면서요. 네, 죽음의 사조였죠.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말도 못해요. 네, 그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데에서의 기싸움이랑 네, 네. 조끼리. 싸우고 나고 막. 정말 잡아 뜯는 게 나을 정도로. 내면의 기싸움이랄까요? 뭔가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이랄까요? 그렇죠,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잡아뜯고 싸우면 네네. 풀기라도 하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그냥 한마디로 센 언니들. 센 언니들 한 42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막내니까 좀 주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렇게 그런 데서 언니들 다 한 컷이라도 더 나오려고 깨끗한 입고 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이런 와중에 맞아. 키도 작은 애가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조용히 입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최연소가 있다면서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하. 자 18살짜리 고등학생 지원자 최연소 모델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해서 불러요. 그럼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예, 일로 오세요. 예. 몇 살이세요? 18살이요. 예? 18살이요. 막내로서 혜택 보는 거 있어요? 갑자기 막 뭐 갑자기 댄스 타임 이런 거 막 시키잖아요 무조건 네. 그런 거 무조건 시키면 갑자기 조용하고 수줍던 애가 음악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테크노를 막 이렇게 치면서 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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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봐. 너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언니들이 되게 질투가 굉장히 심했었죠. 쟤는 뭐야? 조용한 애가 호박씩 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 호박씩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린 게. 네, 어린 게. 어린 게 갈라니 언니들을 제치냐. 그 죽음의 사조에서 누구랑 가장 친했어요? 한혜슬 씨하고 친했습니까? 네, 한혜슬 씨하고 가장 친했죠. 둘 다 아웃사이더적인 좀 면이 있어가지고 언니 미국에서 와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통통 튀는 성격이었고 근데 예슬 언니랑은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그렇게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둘이 신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어디서요? 정말 그때는 네. 뭐 진짜 집에서도 많이 음악 틀어놓고 뭐 진짜 왜 집에서 춤을 추죠?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한때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짜 댄싱 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게 춤 실력 이런 건 잘 녹 슬진 않잖아요. 녹이 슬더라고요. 녹이 슬었으면 네. 좀 봅시다. 녹이 슬었어요. 왜냐면 녹이 안 슬었으면 안 볼 수가 없지만 어머나 못하고 뭐 여기서 야 이거 뭐 죽인다 야. 진짜 웨이브가 그렇게 살아있네요. 이렇게 살아있네요. 아직 녹슬지 않았나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러자 한진 씨가 네. 그 달려온 길을 본 말이에요. 슈퍼모델에서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예능에서 또 MC도 보시고 어느 순간 드라마에서 주인공 가시고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갈아챈 작품도 좀 있습니까? 또 내 거다. 사실 가로챘다기보다는 제가 여름향기라는 작품도 캐스팅이 된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윤석호 감독님을 미팅하러 갔을 때 그때가 19살, 20살 때였을 거예요. 20살 때.